자, 마지막 정말 이제 자동 빌드가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가 되면은 그 데이터베이스들이 크리에이트 돼야죠. 자, 이거 크리에이트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고서 오케이.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네. 스프링 JPA Hibernate DDL 오토의 값을로 변경.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조금 느낌이 안 오는데. 잘못해서 다시 할게. 다시 이거를 스타트를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래도 바뀌었다는 표시가 좀 나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죠. 홈에 여기다가 반영됨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git add. git commit amend. 아무튼 뭐 이렇게 하고서, 자, 이제 요거를 git push origin master에 대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커밋이 하나 딱 생기겠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웹 훅에 의해서 이 웹 훅 안 걸어놨나 여기? 안 걸어놨네요. 아, 걸어놔야죠. 걸어놓을게요. 웹훅 ngrok가 여기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github 빼기 웹훅. 네,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등록을 해놨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로 신호가 가겠죠? 여기로 신호가 가면은 이건 어디서 받아요? 결과적으로 이 녀석이 빌드가 지금 하는데 한번더 되겠죠? 왜 그러냐? 구성에서 제가 요걸 이렇게 해놨잖아요. 어떻게 해놨냐면은 이렇게 해놨죠. 요거 해놓고서 요거 해놨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올라갔고, 여기 F5 키 계속 눌러볼게요. 그쵸, 이제 푸시가 갔어요. 푸시가 가면은 여기에서, 자, 보이시나요? 두 번째 떴죠? 두 번째 떴어요. 네. 자, 오, 근데 페일드 떴어요. 페일드. 왜 페일드가 떴을까요? 제 생각에 이거 오타 같은데요? 테스트 DB IP. 테스트 DB ID. 네, 오타 난 거, 오류 나면은 여기 봐서 클릭해서 보면 돼요. 오류도 되게 예쁘게 나오죠? 응? 여기서 오류 났네?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뭐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성 들어가서 MySQL EXC MariaDB H. LLDJ 로컬.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아, can create 이미 존재한대요. 여기서 올인왔네요. 얘가 이게 안 된다고. This error may indicate Docker daemon is not running. 아, 잠깐만요. 제가 이상한 데서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게 되잖아요. 이거 되는데 왜 오류가 나지? 뭐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이프나 리그리스가 있나? 있네요. 좀 약간 보강했습니다. 네, 보강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거를 그냥 같이 놔도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두개 놓고 됐어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 아, 하나하나 나눌 수 있구나. 나누면 좀 좋겠구나. 일단 다시 이렇게 바꿔서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빌드는 다시 해볼게요. 커밋 어멘드. 다시 하고 fc 오리진 마스터. 그러면은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또 드디어 떴어요. 떴고 여기 들어가고 쭉쭉쭉 들어가네. 테스트 통과했네요. 빌드도 7초. 아,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실시간으로 다볼수 있다는 게. 좋아요. 아까 14초 걸렸는데 지금은 18초. 꽤 걸리네. 클릭해볼게요. 됐다. 됐어요. 됐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나오면 될까요? 반영됨이 떠야겠죠? 아,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바꾸면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푸시를 했을 뿐인데 서버에 반영까지 됐다. 됐습니다.